이 한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5천년의 역사라. 그러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전부 다 자라나 환경과 어떤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줄이 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 도반님이 지금 있으면 우리 도반님 줄에 있거든. 그죠? 그 신들, 우리 내 줄에 있는 신들이 다른 데로 안 가요. 주파수가 나한테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있어도 부모 형제가 있고 형제간에 있는데도 내 줄은 다르고 내 동생 줄 다르고 내 엄마 줄 다르고 내 아빠 줄이 달라요. 신의 줄이 다 다른 거라. 그죠? 그러면 신줄을 얘가 다 다르게 지금 왔는데 누가 지금 이제 인생의 주인공을 살아갔냐면 우리 돌아가신 그죠? 선조 조사님들은 육신이 없어요. 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간에 내 육신을 하다 받아와가지고 육신을 받아올 때는 내가 주인공이 맞아요. 그럼 우리 선조 조사님들도 그 당시에 내가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아니면 통일신라시대에 살았다 갔다 한다면 내 육신을 받아서 내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내가 일신이 맞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다 살다 갔어요. 탈을 남기고 다 가가지고 내 육신이 없어. 그럼 내 육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지금 줄로 연결시키게 되냐면 5천년 동안 지금 우리 조상 줄이 있잖아요. 그럼 내하고 지금 정확하게 연결된 거라. 그러면 내가 지금 몇 신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일신이에요. 내로부터 전부 다시 시작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제자가 이 후손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5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은 1차원의 에너지밖에 안 돼요. 왜? 영혼 신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 에너지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인간은 5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5천년 동안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내한테 전부 다 뒤에 딱 줄을 딱 서가 있냐면 줄을 서가 있는 게 한번 끝이라는 것은 끝이 보일까요? 5천년 동안인데? 엄청난 신들이 전부 다 내를 위해서 희생을 다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1신이냐면 내가 지금 1신이라. 2022년도 살잖아요. 그죠? 지금 몇월 달이에요? 8월 달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인간 신이 바로 뭐냐면 내가 1신이고 1신장이라. 그럼 내로부터 정확하게 어디로 치느냐면 족보를 갖다가 37대까지 쳐주거든. 그러면 37대까지 가면 한 1300년, 1400년 정도 갈 거예요. 그럼 한 1300년, 1400년 가면 저한 통일신라 쪽이나 아마 갈 거야. 그럼 그 통일신라에 있던 37대가 나한테 1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 그 37대는 나로부터 37대예요. 엄청나게 멀어. 근데 내가 1신이기 때문에 내가 1신장이니까 내가 내로부터 시작되거든.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인데 왜 지금 5천년 동안 저 37대까지 전부 다내 신장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순서를 맞춰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내한테 전부 다 활동하러 다 오는데 내 신장이 좋으면 저 37대가 동참을 하겠죠. 한 20대만 동참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내 신량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게 나하고 가까운 조상줄, 뭐 3대, 5대, 아니면 7대, 9대, 10대를 넘어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내가 신량을 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마인드로, 공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신들은요, 10대를 넘어가서 37대까지 정확하게 다올수 있죠. 그러면 37대에 어떤 대신들이 왔을 때, 나한테 활동할 때는요, 이 신들의 원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일반 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 전부 다 공신반열에 있다 보니까 쓰는 힘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37대도 내 신량에 따라가지고 내 줄에서 정확하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못한 한이 있거든요. 37대에서 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욕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떨구어야 돼. 떨구어지면 내가 정확하게 더 해탈이 될수 있는데 이걸 떨구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냐면 일신이 정확하게 필요한 거야. 일신이 뭐예요?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멘토가 법문하잖아요. 그죠? 법문한 강의를 좀 듣고 싶어요. 강의를 좀 듣고 싶으면 누구한테 지금 와야 돼요? 내 줄에 있는 37대 신이라도 나한테 정확하게 와야 돼요. 나한테 주파수를 놔야 돼. 절대 벗어나서 다른 데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 나는 뭐 요새 강의가 별로 재미없고 그러니까 37대는 와야겠죠. 선조님들이. 선생님이 저기서 저 서울에서 강의하시네. 강의하면 나는 거기 가서 들어야지. 그렇게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공부할 때 동안 거 되면 본부장 가잖아요. 본부장 가면요. 나는 안 가고 신들을 가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공부해요. 공부 못 해요.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직접 그 본부장에 가야지만이 신들은 어디에 주파수를 넣냐면 내 육신에다가.
내 귀에 정확하게 주파수를 놓았기 때문에 그 법문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한 거예요. 나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있었어. 그럼 나 동한 거에서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동을 해가지고 내가 그 법문자에 있어 스승님이 강의하신 걸 내가 들어야지 말이 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주파수를 놓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여기가 일어나는 강의를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내 줄에 있는 모든 5천년 동안 연결되어 있으면 그 신들이 전부 다 듣게끔 돼 있거든. 왜? 한 줄이니까. 그래서 신들이 뭐냐면 내가 일신이고 신들은 내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오버하면 조상신들이 내 앞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 내려갔다가 되게 끌고 다니려고. 그럼 요거 신이 뭐냐면 내가 일신인데 내려갔다가 좌지우지한 신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내가 일신으로서 내 줄에 있는 모든 37대까지 예를 들면 37대까지 있는 모든 신들은 내 뒤에 다줄 서야 돼요. 내 실력이 전부 다이 신들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왜? 내 제사가 없으면 내 후손이 없으면요 내가 공덕을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천하 없는 멘토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 아, 그럼 제자가 활동하더라도 뒤에 도와줘야지만이 사회 공덕이 만들어져가지고 제자의 공덕도 어떻게 돼? 전부 다 조상들의 전부 다 5천년 동안 희생한 모든 신자들 전부 다그 공덕이 다 퍼지기 때문에 나도 제 업이 소멸되고 우리 조상 선조님도 전부 다그 희생한 값이시다 보니까 전부 다제 업이 다 소멸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신들이 와 있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냐? 원리는 모르고. 아, 진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조상신들이 와가지고 편지도 주고 좀 나를 갖다 힘들게 만나, 그러다.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조상들이 왔어요? 어떤 암으로 죽은 조상이 있네? 그럼 암으로 죽은, 우리 집안 줄은 전부 다 뭐냐면 암줄이라. 암줄이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라요, 세포가. 까칠까칠해. 만져보면요, 이렇게 만져져. 왜 만졌냐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전부 다 나쁜 버릇과 습관대로 옛날에 선조님들이 살아갔던 그 패턴 그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남한테 짜증을 냈어요. 내 고집을 부렸어. 내 말이 맞다고 막 상대한테 주장 안 해. 자꾸 고집 펴다 보니까 이 세포가 니는 태어날 때부터 암 세포를 갖다가 30%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밀도와 질량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암잘안 걸려요. 어떤 사람이 고혈압, 당뇨, 뭐 심혈관 질환하는데 이 사람은 암으로 잘 걸리네. 그이 집에 딱 보면 전부 다 암줄인 거죠. 왜? 그걸 30% 정확하게 육신에 다 세포로 다 받아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좀 못나게 살고 잘못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태어난 사주 있잖아요. 그 30%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복을 딱 하는데 암 세포가 이때부터 발복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발복해 이거는. 그죠? 그럼 내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인생을 조금 모가난 인생을 살아가지고 암세포가 발복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농대 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농대 치고 있으면 우리 5천 년 동안 줄에 있는 조상들이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니나 나오고 있어요. 나도 같이 놀아. 제자가 놀기 때문에 제자가 강의 안 듣고 지금 법문 안 했잖아요. 공부 안 하자. 그럼 공부하고 놀러 다니면요 신들도 전부 다 같이 놀러 다녀. 제자가 좀 디스코텍 가잖아요. 그럼 신들도 전부 다 디스코텍 가야 돼. 니나 너 하면서 전부 다. 제자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술을 한 잔당 마시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로 좀 노래방을 가야 돼. 어떤 사람은 3차까지 가잖아. 막. 계속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천하태평처럼 이렇게 한량처럼 살아가니까 정확하게 나하고 주파수 맞는 신이 있어 없어요. 5천 년 동안 그 줄에 있는데 신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이에요. 너도 놀이 좋아하나? 나도 놀이 좋아한다. 그럼 같이 놀이 부르는 거야. 와, 니술 좋아해? 나술 좋아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내가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과거 살아갈 때. 술을 많이 먹고, 남한테 짜증내고, 내 고집 부리고, 이 인생을 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생을 빨리 마감했던 거지. 그러면 내 육신을 갖다 빨리 자연히 거둬갔기 때문에 내 욕심과 한이 남아야 안 남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그런 신들을 갖다 누가 지금 불러들이냐면 제자가 후손들이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하고 주파수 맞는 신들이 정확하게 와가지고 같이 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놀고 있으면요 내가 공부하고 있어 농태 치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런 신들이 들이차는데 우리는 신 보고 뭐라 해. 내가 모자란 걸 갖추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그런 신들이 절대 주파수 안 맞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탁한 신들도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식으로 죽었든 간에 전부 다내 줄에 있는 전부 다 조상님들이기 때문에 제자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 왜? 집착과 어떤 한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안 싸고 내가 삶을 갖다가 어떻게 거꾸로 살았어요. 역설적으로 살았어요. 아, 멘토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정법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지금 강의에 좋아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 존경받고 크게는 내가 인류 공명에 좀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마인드가 누굴 지금 움직이냐면 내 5천 년 동안 줄여 있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되겠다. 컨트롤 다 하는 거야. 내 생각 하나가. 왜? 주파수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가 어떤 생각하는가 따라가요. 신들이 다 연결 다돼 있어요. 내 생각에. 그러면 제자가 하나 있는 게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막 개망랑이처럼 살아가더만 나중에 이런 법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널리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난 것 동시에 이 주파수가 어디로 정확히 전달되냐면 내 조상들한테 전부 다 쫙쫙 전달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 고집 피우고 그냥 노는 한량신들도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전부 다 공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전부 다 변화시키는 거지 신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